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술주 부진 우려도 다소 완화하면서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7% 상승한 24,103.1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38% 오른 2,640.8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4% 상승한 7,063.4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만 2천 명 감소한 21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23만 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 1973년 이래 약 4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탄탄함을 확인해줬습니다. 미 상무부는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0.2% 증가에 부합한 것이지만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2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가격 지수는 2월에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는 1.8%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2.2% 이후 연준 목표치에 계속 미달하고 있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14년 내 최고치를 유지했지만 무역전쟁 우려로 예비치에서는 하락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전월 99.7에서 101.4로 상승했습니다. 200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만 앞서 나왔던 예비치는 102.0이었으며 월스트리트저널 전망치도 102.0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 등으로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오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기술주와 에너지 업종이 각각 2%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나 올랐습니다. 발표됐던 경제지표 역시 호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분석이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죠. 남북 정상회담을 4월 2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430대 주가를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1% 이상 올라서 860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30일 금요일이죠.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 이후로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북중 간 밀착 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손에 쥔 북한 카드가 대미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자, 오늘이 이제 3월의 마지막 날이죠. 저는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2018년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
개장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2018년도 4분의 1이 벌써 지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달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 주식 투자도 시장이 좋을 때보다는 어려울 때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여러분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국내외 변수들로 인해서 세계 시장은 혼돈된 아주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혼조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와 관심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증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컨트리 리스크죠. 대북 관계가 어떤 향상을 보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향방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이 중국 참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좋다고 할까요? 이 G2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균형 싸움이 각 방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 이제 차이나 패스가 아니냐 하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이번 북한이 어떤 다음 달 4월 달에 앞두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5월 달에 앞두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다시 소원됐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극적인 만남, 아주 비밀스러운 만남이죠. 극적인 만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시 한번 중국과 북한의 어떤 밀월관계, 혈망관계가 확인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상의 어떤 예우를 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호응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싸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들과의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중국은 이번에 북한과의 저 한반도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이 무역전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헤게모니를 치기 위한 그런 다소의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북한 카드를 별미로 해서 대미 협상력에 결정적인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진핑 주석의 의도가 파악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차이나 패싱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불식시키는 것이나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서도 키를 중국이 중국이 지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과의 관계는 저도 한반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국과의 대미 미중국 간의 G2 간의 그 무역 전쟁도 완화의 조짐에 어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저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경협주들 그리고 대중국 관련주들도 서서히 상승의 물꼬를 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튼 이번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나쁜 악연향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 또 세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아마존, 자율주행차 사고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이 테슬라 등 최근 미국 기술주들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새벽에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술주가 요동치면서 국내 증시를 주도하던 IT주들까지 타격이 있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속칭 팡이라고 하죠. FANG, 그죠? 팡팡 튀어야 되는데 팡팡 튀지 못하고 아주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팡이라는 것이 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이 미국 시장을 이끌고 기술주를 이끌고 있는 5대 메이커, 5대 회사를 앞 머리 글자를 따서 팡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팡 주가가 아주 하루 주변섞기하는 하루하루 다른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우리 최앵커 아까 앞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아주 다운은 200포인트 이상, 254포인트, 나스닥은 114포인트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주역이 이들 기술주로 이끌고 있는 팡
5개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따라서 이 기술주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시장의 그런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는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세계 최대 온라인 업체죠.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니들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마존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제 그제는 아마존이 무려 4% 하루에만 급락해서 5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CEO입니다. 아, 그죠? 이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 그 모델 X, 그 전기차의 대명사죠. 모델 X가 교통사고를 하면서 폭파하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간 무려 16%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또 무디스에서는 이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마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다가 페이스북은 지난 3월 16일 그렇죠 발표가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서 미국과 영국 의회의 CEO를 소환해서 의회 증언을 하라고 할 정도로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이들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증시를 불안케 떨었는데요. 이런 기술주들의 이런 급등하는 모습이 현재 증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국내 증시의 불안감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 영향력은 그렇죠. 불안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증시도 아직 추세가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상승 전환대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을 이들 기술주들이 하락, 기술주들의 심한 변동성이 시장에 던져주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번이나 출연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짜주고 계신데요, 이사님.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아직도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도 참 어떻게 보면 인생 것 같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한자 수고로 가끔 시장을 예상을 해드리고 전망을 해드리는데요. 사실 3월달은 출래 불사춘이다 하는 화두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었죠. 봄은 봄인데 아직 시장에, 주시장에 봄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화두를 한번 정의되면 황룡유회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역 건괘에 나오는 말이죠.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인생살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호령하는 분들이 그쵸, 영어의 몸이 되면서 계속해서 구속되는 그런 암울한 참담한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것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등산이라는 것은요. 산은 올라가는 것이 등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와야 등산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죠.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에서 실종된 것이라고 합니다. 야, 이것을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는요. 최저점에서 사고 최고점에서 팔겠다는 그 생각만 버린다면 시장은 여러분이 투자하기에 한결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주식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악재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어둡고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런 사태를 극복해야지만 그 다음에 수익이라는 달콤한 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아직은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이 있어야지만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시장은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체크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자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그래도 국내 시장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 동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4원 90전 하락했어요.
원달러 환율정이 1065원 90전입니다. 1080원대까지 가면서 1100원 돌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안정화되면서 1060원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제가 원달러 환율은 105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그리고 하루 진폭이 10원 이상 급등락하지 말고 5원 이내에서만 움직여준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정황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경제지표였죠. 경제지표 중에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발표가 돼서 오늘 29일 날 한국으로 본다면 남북정상 고위급 회담인데 어제 극적으로 해결이 됐죠. 그래서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픽스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미국에서는 페드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가격 지표, PCE 지표라는 점을 강조드리죠. 이것이 0.2% 상승했어요. 그래서 1.8%. 페드의 목표치가 2.2%입니다. 아주 견고한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견고한 상승세,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양호한 경제 지표가 미국 증시 오늘 새벽 급등을 이끄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30일 날 휴장이죠. 우리나라 시장하고 똑같이 토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 금요일장이 마감이 되는데 이번에는 마감되졌습니다. 미국 시장 끝났습니다. 왜?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은 휴장입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이번 주는 이렇게 마감되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 한번 보죠. 여러분이 궁금하신 전일장 국내 코스피 시장 2436포인트로 자 상승 마감을 했죠. 네. 상승 마감해서 2400포인트의 지지에 대한 어떤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05포인트입니다. 노멀하게 본다 하더라도 2400포인트가 붕괴지 않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내 증시도 상승 전환이 이미 이탈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승 유지 포인트가. 그러나 추세 이탈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현금과 주식 편입 비중을 5대5 정도로 가지고 가는. 그러나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상승을 위해서 오늘 상승시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상승한다면 여전히 상승시에는 매도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단기 매매 전략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오늘 장에서도 한번 더 지켜보는 그런 매매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시장의 변화는 4월 한 중순 정도가 다시 한번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염두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장도 뉴욕 증시 상승 여파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상승시 추격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하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이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까지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보수적인 전략이 옳겠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졌고요. 어제 국내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이고 특히 남북 경제 협력주 며칠 전에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종목 쪽으로 어떤 업종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 좋을지 의견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4월 달에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호재라고 하면 호재라고 꼽을 수 있는 이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또 점점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부분들 거기다가 관련된 의제를 보게 되면 좀 더 눈길이 더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거니와 거기다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포함해서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정전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에서 종전 쪽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남북관계 진전부터 가장 중요한 게 이슈의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무한대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충분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남북관계와 대한민국의 앞으로 갈 방향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100분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분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 남짓이다 보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쪽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는 부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막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북한을 같이 어우르는 경제 통합의 흐름들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과 관련된 출구가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 좀 더 다양한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어떤 좀 유심 있는 부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 자산가들한테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이 돼서 어떤 경제협력들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물었었을 때 과연 그러면 앵커님은 돈이 있다 그러면 어디 투자를 하실 것 같습니까? 부동산이요? 그렇죠. 네.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땅을 살지에 대해서 만약에 10명 중에 7, 8명은 경론을 벌렸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예. 여전히 또 그 관점이 부동산으로 간다는 건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온 얘기로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평양 이런 게 아니라 예. 인접 지역을 많이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접한 무역의 중심지구 또 러시아와 인접한 중심지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남북경협 관련돼서 개선이 빠르게 됐을 때 가서 땅 사러 가자 이게 논지가 아니고요. 예, 예. 그만큼 뭔가 이제 교역과 관련돼서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높겠다라는 관점들은 다 일단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이제 비핵화도 중요하겠지만은 저희가 가장 큰 관심을 보는 부분은 비핵화가 당연히 전제가 되는 상황 쪽에서 시장 경제로 들어가는 어떤 출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과거에 공산국가가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로 나왔었을 때 예. 그나마 가장 완화적인 그리고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던 게 베트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아니면 부분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출루를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항구 중심으로 개발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 개발 경제 특구 같은 식으로 어떤 특혜를 주는 지역 쪽에 변화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어떤 단계식의 움직임 쪽은 한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일단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단순하게 지금 남북 경협주라고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들은 개성공단 관련주 예. 그리고 지금 대북 송전주 뭐 이런 식으로 좀 한정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쪽은 일단 말 그대로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을 때 움직이는 테마주 성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작은 부분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어떤 경제 특구식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 경제 쪽에 대한 한 발을 내던다 그러면은 일단 손을 잡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대표적인 흐름들은 일단 북한이 남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최소한의 흐름까지는 받쳐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겠죠. 그럼 먹거리 관련된 농업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대표적으로 남한에서 북한까지 가는 뭐 도로라든가 예. 아니면 어떤 그 최소한의 공장을 짓는 여건들 이런 쪽까지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건설이라든가 기계 그리고 또 통신 이런 쪽에 대한 인프라가 가장 먼저 깔릴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중점적인 테마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단 그런 식으로 테마가 주된 흐름이 나갈 수 있게 어떤 이제 북한의 결정들이 나오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더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예. 대표적인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청사진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회담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데 회담 결과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대강의 또 흐름으로 치우치면서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극도로 위축되겠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핵심이다 보니까 무조건 기대감만 갖고 대화해서 보기에는 또 여러 가지 사안도 만만치 않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관련된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충격을 받던가 아니면 조정권이 들어와서 남북경협주가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 5% 이상 밀린다든가 이런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 관점이 들어온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다.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의 그림을 그려놓고 매수 기회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회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전자서명수단 관련 업종에도 투자 심리가 좀 모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 봐주시고요. 어떤 쪽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네, 공인인증서가 20년 만에 폐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은행 거래를 하든가 이제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이 많이 늘어난 상황 쪽에서 주식 할래에도 HTS가 필요한 것처럼 이런 어떤 상황 쪽에서 공인인증서는 필수겠죠. 일단 전자상거래 쪽에서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수단. 이런 쪽이 일단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단독적으로 우월한 법적 지위를 보여준 대표적인 서명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사라지게 된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대체할 것인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자 서명과 관련돼서 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중요한 수단 쪽에 과연 공인인증서 대신에 좀 더 간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기반들이 지금 공인인증서 폐지가 이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죄송합니다. 관련된 어떤 기술이 들어가느냐. 예. 대표적으로 생체 인식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이런 쪽으로는 인증 수단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은 일단 가장 주된 수단이 뭐냐라는 얘기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생체 인식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쪽으로 테마주는 연결되고 있지만은 예.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의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중에서 10명 중 8명은 주로 이걸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주된 테마로 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전에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기술 이런 쪽도 다 가능성이 있는 대체 수단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주된 용도로 쓰이는 수단 쪽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주된 테마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뭐 블록체인 기술이나 생체 인식 관련 주들은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인가요?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진 상황들이죠. 예. 빠진 상황들인데 단순하게 공인인증서 폐지를 가지고 이게 내가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쪽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그래도 내가 대장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줄 때까지는 적어도 올해 말 이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 볼 텐데요. 저희가 조선주에 대한 이슈는 몇 번 다뤄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깊은 불황에 빠져있던 조선주들이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만에 관리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뗐고 현대중공업도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는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주 밀리면 사봐야죠. 예. 그럴 만한 충분한 모멘텀을 아직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대우조선해양 80%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30% 이상, 삼성중공업과 현대비포조선 다 15%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업 쪽을 보게 될 때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보다 수주입니다. 특히 수주와 관련된 업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수주에 뒤따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후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주에 관련돼서 주가가 가장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2, 3년 동안 수주 절벽이라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조선주는 실적이 안 좋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밀렸었죠.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은 발표되면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계속 적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지난 2, 3년간에 고생한 흔적들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은 수주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흐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때문에 아직도 적자야.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바로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이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일단 수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작년부터 이어왔던 유상증자에 대한 흐름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단 자본금을 확충한 상태에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질은 개선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올해 수주는 목표치를 거의 다 달성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실적이 1사분기 실적이나 2사분기 실적, 올해 실적들이 분기별로 발표할 때마다 예. 주가가 밀리게 되면 타이밍은 한번 잘 삼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면서 예.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대우조선에 대한 같은 경우는 역시 수주 측면에서는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NG선에 대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다 보면은 올해 발주한 LNG선의 14채 중에서 6척을 거의 절반을 수주했죠.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105척의 발주가 이었었는데 예. 그 중에서 41척을 수주를 했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강한 어떤 경쟁력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과거의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았던 흐름보다는 일단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조정 시에는 관심 계속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오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어떤 실적 회복 국면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국면들은 내년 이맘쯤 이후부터가 아닐까 네.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같은 강한 전략이 아니라 그때는 약간 좀 더 유동적인 전략으로 필요할 텐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내년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흐름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리면 타이밍은 잡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적이 발표된 이후로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밀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조선주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고 또 3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여쭤볼까요? 네, 3월 30일이다 보니까 삼겹살 먹는 날인가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2018년도가 4분의 1이 지났다는 게 가장 네. 예, 슬프고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2월 달에 이어서 3월 달도 충격을 소화하는 듯 하더라도 여전히 지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월 달부터 이어진 변동성 장세, 4월 달도 여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면서 여전히 그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하는 입장 쪽에서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몸집을 줄여야 되겠죠. 몸집을 줄여서 밀리면 샀다가 다시 받는 권이 들어오게 되면 파는 어떤 그런 유연한 전략들이 가장 필요한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분위기상 대형주나 이런 전반적인 지수 관련된 흐름들이 강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쪽이 유리하겠다. 이쪽이 우위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계절적 성수기 들어오는 종목들 흐름들 많죠. 중국 소비주부터 여행 항공주. 항공주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어떤 섹터 중심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변화를 그대로 시장 흐름들에 노출시키면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좀 야근 매매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오늘 또한 3월 말이고 1, 4분기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예. 그거 관련해서 기관 동향들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과 함께 또 많이 올라온다 하게 되면은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또 4월 달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항공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지금 시점 매수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일단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이제 항공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객 수요가 중점입니다. 예. 여객 수요가 중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객 수요에 발맞출 수 있는 쪽은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사, 저가 항공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 달, 5월 달 들어오는 휴일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체크하게 되면 지금 저비용 항공사 조금 덜 오른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어제 TWA 홀딩스 외에 제주항공 진에어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다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주항공 지분을 56% 갖고 있는 AK홀딩스 이런 쪽은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노리신다고 한다면 일단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일단 2분기를 노리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주항공을 자회사로 가진 AK홀딩스는 그렇죠. 지금 3월 들어서 주가가 계속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아마 이 시점에서는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몸집을 줄이고 중소형주 위주로 중장기 전략보다는 짧게 매매 타임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도 강세였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랫자리와 윗자리가 있지만 저희는 얘네들 중심자리를 지지라고 315 지수까지를 끌고 가는 전략을 우위로 삼고 보겠다. 자, 어제 굉장히 오전 중에 설왕설래 하면서 잘 갈 듯 말 듯 그림들이 이렇게 움직였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는 종가까지 우선은 315 지수들 간다, 이렇게 믿고, 걔네들을 홀딩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간 이후에 저희가 이제 317 지수 이상부터는 다시 매도 쪽으로 돌려보겠다, 뭐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야장 때 이미 318 지수를 테스트하러 갔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매수로 쭉 빼먹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야장부터는 이제 다시 반등 매도 쪽으로 돌리는 그림들 실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319지수 예상 저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력은 약간은 모호한 구간에 놓여있지만 316, 314지수까지 매수의 차익매물 나오는 정도로 오늘 볼 거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319지수 안착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초가 시작된 이후에 많으면 1포 내외의 반등, 추가적인 반등 정도까지만 줄 가능성이 높고요. 319지수 안착은 아무래도 아직은 무리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마무리하고 오늘은 반대 매매, 차익 매물 실현에 비중을 싣겠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친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큰 박스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까지 단 하루의 손실도 수익 꾸준히 위아래로 저희가 예상대로 잘 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내 선물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매일 선재 트레이더를 이 시간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의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을 하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어제는 지수를 저희가 먼저 지수 먼저 잠깐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미국 지수 어제 반등을 노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홀딩 전략을 펼쳐서 6600 지수까지를 끌고 간다. 그래서 얘네들 성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부터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뭐,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휴장이 있습니다. 뭐, 그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먼데이가 금요일, 오늘과 월요일 날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도 뭐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죠. 아무래도 휴장들이 있기 때문에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아서 월요일 날 갭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으면 걔네들 보고 전략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전략이 그대로 월요일까지 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휴장 이후에 달러 추가 반등이 나올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잘 지키고 버티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이 강한데요. 갭이 있을 수 있는 휴장 이후에 움직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갭 상승이나 갭 하락으로 시작이 되는지가 휴장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로달러입니다. 유로달러 저희가 매도 추세를 본 이후에 지속적인 반등 여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수익은 주지 않는 상태고요. 단지 하방 경직성에서 여전히 지지력의 저가 매수 조망
매수 정도만 주고 있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물론 휴장이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고요. 아직 하방 경직성을 그대로 가지고 매물대 근처에서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하단부 박스권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전략적으로 어제와 비슷한 관점들 아래 구간 하단부 경직의 저항 그다음에 윗구간들 최대 목표치 두고 여전히 그 중심 보합에서 끝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휴장, 내일, 다음 월요일 휴장까지 지속적으로 같은 관점을 볼 거고요. 갭이 있는지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략들 그대로 어제 전략들 유지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도일입니다. 크루도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구간대 추세 저항을 막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구간까지 다시 반등이 왔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속적인 매도 관점 보고 있겠죠. 자, 다음 주에도 여전히 얘네들은 매도 관점을 여실하게 공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63달러를 목표로 끌고 가볼 생각이고요. 예상 저항은 65달러 예상 저항을 그대로 두고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칠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봉상에서의 고점을 맞고 눌림목에 있는 구간들 여전히 중심 지지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빠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그림들 좀 더 여분을 볼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리스크 관리에는 힘써야 되겠지만 관점 그대로 유지해서 추가적인 매도를 좀 더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눌림목에 이제 매수 쪽 반등 여력을 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추세 매도를 쭉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매도를 마무리하고 눌림목에 반등 매수. 자, 이게 어제 표시했던 자리인데요. 여전히 어제 예상했던 하단부에서의 반등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금 휴일이 휴장 있는 이후에 화요일부터는 다시금 반등 여력을 윗구간까지 볼 생각이다. 그래서 예상 지지력은 1325달러, 예상 저항은 1340달러까지 최대치를 열고 눌림목에서의 매수 배팅 들어가는 전략들 그대로 세우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장 이후에 갭, 시초가 갭을 잘 보시고 갭이 별로 없이 시작이 된다면 혹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저희 전략대로 유지, 홀딩 하시는 전략들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제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1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은하입니다. 서쪽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은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오늘도 황사형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보통 단계를 되찾으며 대기질이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봄 기온은 갈수록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는데요. 한해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9도, 춘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곳곳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14도, 속초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되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1도, 대구 18도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부터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스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